화이팅, 화이팅! 야, 두 선수가 키는 같습니다. 하지만 체중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남경진 선수인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많이 두려워요. 솔직하네요. 네. 많이 두렵다. 저희 지금 축구가 아직 첫 승이 없는데 저희 형들한테 첫 승을 선물하겠습니다. 자, 저희 레슬링 팀이 다 팩을 했기 때문에 팩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팩을 하고 시작하겠다. 자신감이 보인다. 수염에 모래가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모래가 눈에 들어가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2대 0인 예. 벼랑 끝에 축구팀. 아, 너무 많이 잡는다, 너무 많이 잡는다. 그렇게 심하네, 심해. 진짜. 나도 아니지. 나도야, 나도. 왜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잡아, 많이 잡아. 과연 30kg 이상 되는 무게를 이겨낼 수 있을지. 와, 어깨가 다 밀렸다. 거의 강아지랑 호랑이 싸움. 왜 물으세요? 들어앉아서 앉아서. 아, 무리라. 아, 홍사 빨리 물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이기면 최대 이면이야. 자, 축구팀 1승 가자, 화이팅! 벼랑 끝에 축구팀, 백지 대장 가드리! 야, 지훈아! 먼저 자, 일단 예. 가볍게 남경진 선수가 백지훈을 들어 넘어뜨렸는데 남경진 선수의 무릎이 먼저 닿은 게 아니냐는 축구팀의 VAR 요청입니다. 왜 저러지? 내가 그냥 줬는데 왜 저 카드를 왜 쓰지? 지훈아, 먼저 무릎 닿은 것 같아. 진짜? 여기 썼어. 보면 돼. 무릎을 너무 빨리 꿇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보였어요, 약간. 약간. 예, 약간. 빨리 꿇었어. 야, 지훈아, 이길 수도 있어! 무릎 탄 것 같아, 탄 것 같아, 지훈아. 살포시 내려주려다가 다 쓸 수 있죠. 만약에 예. 무릎을 먼저 꿇었다면 예. 자만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예. 예. 자, 남경진 대 백지훈 선수. 이 경기가 마지막 판이 될지 아니면 축구팀이 비디오 예. 판독으로 기사 회생할지. 이거 성공했으면 좋겠다, VAR. 알았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자,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나왔다. 과연!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빠 선수의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아 홍사빠 승입니다. 축구팀이 사상 첫 승을 따냈습니다. 역시 완전히 뽑았죠. 무릎 뽑듯이 뽑았어요. 예.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예. 남경진 선수 당황한 거예요. 살짝 무릎에 걸친 다음에 허벅지에 걸치고 방향 바꿔서 예. 가볍게 툭 넘기려 하다가 그리고 살살 놔주려고 좀 안 넘어지 버텨요. 백지훈 선수가 그리고 끝까지 몸을 끝까지 버텼어요. 그걸 안다고 있었어요. 예, 끝까지 집중했어요. 야, 내가 그만큼 자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레슬링 팀 처음부터 모래판에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이럴 때 예감이 안 좋았었어요. 아, 집중해야 돼요. 진짜. 예. 자, 가자. 200만 원! 한 판 더 가자.
만약에 여기서 송종국 선수가 뒤집어진다면은 진짜 이 경기는 예측을 못해요. 네. 완전히 지금 자이언트 킬링이 되는 겁니다. 네, 레슬링 팀 아무도 못 꺾었는데. 우리 백지훈 선수가 선수 때 별명이 승리의 파랑새였습니다. 그래서 승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났어야 되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송종국 선수가 기적을 일으키면 2대 2가 되거든요. 와, 이거 이기면 대박인데. 2대 2잖아, 그럼. 삽바 많이 잡아야 돼요. 집중하고. 집중하세요, 집중. 2대 1로 앞서고 있는 레슬링 팀. 장난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와, 삿발 너무 조금 잡았는데. 그러겠다. 아, 나 이길 수 있어. 무릎 세워. 과연 네 번째 대결이 마지막 판이 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다섯 번째 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예. 좋아요. 좋아요. 자. 갑니다. 여기서 들배지기 갔는데 지난번부터 봤지만 송중국 선수는 저 다리가 빠지지 않아요. 저 발이 빠지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죠? 저 발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네, 저게 바깥으로 나가면 지거든요. 뽑혔는데도 지금 중심을 계속 잡고 잡고 있어요. 중심 잡고 여기서 이제 안다리. 안심히 안다리.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안다리. 두 번째 걸어서 두 번째 걸어서 황도현 선수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12시 방향으로 빕니다. 12시 방향으로. 간다. 대단합니다. 20년 만에 재현하는 송종국 선수. 아,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역시. 대한민국 축구는. 아, 송국이! 역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배님!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여기 난리 났다. 야, 이상해졌어. 네. 완전 멋있었어. 다시. 상대는 거의 저희를 만났을 때 다 공격적으로 하면서 들거든요. 상대가 계속해서 약점을 노출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못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밭다리 아니면 전 안다리. 그것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승산이 있다. 경기 들어서 하는데 확실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들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는 정말 깊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밀고 들어간 게 승리의 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레슬링 팀 대 축구팀의 대결, 김영원 대 백지훈. 2대 2, 승부는 원점입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앉아. 형아, 삽바 사운드 유리하게 잡아. 삽바 많이 주면 안 돼요. 먼저 낮춰야 돼. 축구팀이 3대 2 펠레스코어 역전승을 거두느냐, 아니면 여기서 3대 2로 아쉽게 지느냐. 아주 야, 저는 백지훈 선수의 활약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백지훈 선수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압도적인 우승 후보 영순이 레슬링 팀. 이제는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와, 잘 잡았어. 형아, 살짝만. 어깨. 그렇지.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자, 이제 아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네, 아까하고 틀립니다. 틀려, 틀려. 아, 틀려요. 좋아! 아,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아, 안 되겠다. 2002년 가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02년 가보자. 와, 이거 이기면 좋겠다. 갑니다. 김혜건 대 백지훈. 과연, 과연! 갑니다. 김혜건 대 백지훈. 과연, 과연! 자, 들었어! 바로 들렸다, 들렸다. 밀어야 돼. 서, 그냥 쳐! 그렇지! 안들이! 아! 올랐다! 갑니다. 김혜건 대 백지훈. 과연, 과연! 자,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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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팀이 이겼습니다! 축구팀이 이겼습니다! 우와! 축구팀이 기적같은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근데 사실 김영원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갔거든요. 배지기가 완벽하게 실렸는데 상체 중심이 뒤로 무너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갑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뒤로 호미거리를 간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심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 내용도 백준 선수가 이긴 경기입니다. 축구팀이 기적같은 역전승을 일궈냅니다.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야, 재밌습니다. 백지훈 대단하네요. 축구팀이 그 펠레스코 3-2로 이겼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역전승입니다. 와, 역시 에이스. 잘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어. 지훈아, 네가 제일 잘해. 막내인 제가 한 건 했다. 그리고 형들한테 뭔가 선물을 했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뭔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모든 걸 포기했었는데 고통이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워있으면. 또 예전에 저희가 느꼈던 감정을 제가 느껴보니까 야 이게 찌름 이거 하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좋은 흐름은 4라운드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